영에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그 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영은 영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있죠. 그렇죠? 생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누가 줬다? 악령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주는 그런 생각을 따라가면 죽어. 그래서 가룟 유다도 결국 뭐예요? 네, 죽었습니다.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래서 악령을 따라가면 죽는다. 그럼 악령이 뭘까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뭘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죄라는 말을 무슨 뭐 훔쳤다, 뭐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법적인 어떤 불법을 행한 행위도 물론 죄지만 왜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됐냐?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 돼 버렸냐? 사람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원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그때는 죄라는 게 없는 때예요. 거기에는 무엇도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없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뭐 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생하도록. 그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 짓는 순간부터 아담과 이브는 영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결국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죄인이 됐다. 죄인이 됐다. 라는 말은 영생을 못하는 사람, 결국 죽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죄인이니까 죽어요. 네. 그럼 죄인이니까 왜 죽냐? 그러니까 죄인이 죽는 이유는 죄인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죽입니까? 왜 죽어요, 죄인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영생을 못해? 죄 자체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죄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죄 값이라 그러면 그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죄 자체가 사망이니까 그 죄를 안고 사니까 그 사망을 안고 사니까 죄인은 죽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구원해서 안 죽는 사람, 영생하는 사람으로. 그 죽을 죄인을 안 죽는 인간, 영생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죄인이니까.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인데. 대개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천만에 하나님의 생각은, 아하, 내가 창조한 인간이 다 죄인이 됐구나. 이것은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그 죄를 그 인간을 죽이는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끌어안게 해서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죽고 인간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죠. 그걸 전해서 그 사람들도 사망으로부터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야 된다. 뭐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게 하려면 생명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생명을 받게 해야 영생을 하죠. 그래서 생명을 받게 하다 보면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병도 낫고 나중에 죽더라도 뭐예요? 부활하는 사람이 되고. 부활해서도 뭐예요?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악령 성령이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재정리를 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고 악령은 뭐예요? 죄의 생각이야. 그 죄를, 자, 그런데, 죄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 지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가 맨 처음 지은 거요? 예? 네? 죄를 맨 처음, 그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진짜 근원적인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예? 네? 예, 그 근원적인 죄를 지은 존재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불러.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맞짱 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구와? 하나님과 맞짱 떴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맞짱을 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맞짱 뜬 게 뭐냐?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짱 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반대되는 생각으로 맞섰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대적자라는 말이 바로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대적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참 여기 이제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대로 자 사단이 마귀가 그 사단의 별명이 마귀.
고 그다음에 또 무슨 자 사단의 별명이 여러 개 있어요. 파괴자. 사단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악령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러니까 방금 우리 말씀하실 때 자 부인은 이것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 그거 계획적으로 한 생각 아니에요. 그건 누가 준 생각이라? 성령이 딱 줬잖아. 그러면 마귀는 사탄은 이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의 생각 속에 탁 뭐예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마누라 말 잘 듣게 생겼어,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뭐예요? 싫어. 왜 싫어? 이유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유 없이 싫어. 자기도 왜 싫은지 모르면서 싫어. 네. 근데 그런 것은 악령이 탁.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도 싸우고 이런 것이 다 그런 기전으로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악령하고 성령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뭘까? 악령은 강제적입니다. 네,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로잡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잡념에 사로잡혔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우리 저기 선생님의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지금 처음에는 그냥 얼굴이 확 완전히 굳어져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데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만듭니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죠. 자, 아기가 무섭다, 무서운 꿈을 꿨다. 그 두려움을 누가 쫓아내어 줍니까?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럼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어두움은 뭐가 쫓아냅니까? 빛이 쫓아내죠. 네. 증오심은 사랑이 쫓아내주고 두려움도 사랑이 쫓아내주고 왜? 증오심,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은 다들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빛이야. 그래서 어둠은 사망이요, 빛은 생명이라. 사랑은 생명이야.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 이 사단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를 만드셨어. 천사들을 영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악령, 성령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영 또는 영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단을 따르는 그래서 사단은 그 천사들의 장이었어요. 그 천사 장이라고 그래요. 그 천사 장의 본래 이름은 한국말 성경대로 하면 루스벨입니다. 영어로 하면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빛, 이게 루시가 빛입니다. 빛, fur 하면은 반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그런 존재. 그래서 천사 그러면 하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심부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사모님 마음속에, 뉴 스타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세요. 뉴 스타트로 와보니까, 안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돌이켜보면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안 간다고? 땡고집을 부렸던가. 그치,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영에 한번 탁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내가 웃겼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누라가 잔소리를 자꾸 해. 그렇죠? 여자들은 제발, 1절만 하세요. 1절. 그리고, 최악의 경우 2절까지 마세요. 이게 이제 3절부터는 남편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주로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 주로 5절까지 가세요. 대략 5절까지 가요. 근데 옛날에 저는 1절도 용납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5절도, 알겠어? 내가 좀 생각이 부족했구만. 그러고 맙니다. 알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자, 1절 했을 때, 됐어. 당신 생각, 네, 알겠어. 그것도 일리 있어. 그럼 그랬으면 이제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이 그 정도면 됐다는 말을 무시해 버려. 그리고 아주 여지없이 2절을 해. 아시겠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가보면. 그래서 하하 됐다니까. 근데 3절 다 나온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만해! 근데 4절!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4절까지 하지 말란 거 했으니까. 야, 들고 뭐야? 박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컴퓨터, 이 노트북 하나를 박살내버렸어. 저도 그런 사람. 안 믿기죠, 지금. 아마 남편 치고 그거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주로 사절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때는 이성이 탁, 네. 판단력이 탁 흐려져 버려요. 마비돼 버려요. 그건 왜? 악령이 들어오면 판단, 이성적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라는 게 분노 아니에요. 시끄러워! 그만해! 어! 으! 그죠. 네. 그게 이제 감마파가 탁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악한 마음, 분노를 자꾸, 그 영을, 악령을 자꾸 받아들이면 분노의 레벨이 자꾸 올라가. 그러면서, 이, 아주 그날 마누라가 맛있게 밥을 해줘서, 반찬해서 맛있게 먹을 때는 알파파였어. 근데, 아이, 이게 밥상에 옆에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뭐, 왜, 그 여자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봤어? 그래서. 그럼 난 그 여자한테 아무 취미가 없는데. 당신 뭐 생각 있어? 허허, 그만해. 뭐, 당신 정 좋다면 그 여자하고 살아. 뭐. 이거는 어느 부부나 이거 남편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취미가 이상해요. 그걸 살살 긁어요. 아주 저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강도로.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자꾸 돋고, 그게 이제 그 사단의 심보예요. 악령이 고 그렇게 만들어서 쓸데없는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파탄을 일으켜. 그렇게 되면 남자가 막 마누라가 지긋지긋하죠. 아시겠죠? 그러면 바람 피워. 그래서 그래서 항상 성령을, 그래서 악령은 자꾸 강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아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그냥 가만 계십니다. 아시겠죠? 딱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찬 뜨실 때, 야, 이거 맛있는 것 같다. 많이 뜰라 그러면 성령이 뭐라 그래요? 됐어, 됐어, 그만해. 이 정도만 딱 됐어. 그러면 저도 여러분 그래. 가만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알고 보면 다 그 영이 다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거금 과식이야. 그래서 그런데 성령은 절대로 고만하세요 하면 성령은 고만합니다. 마누라들은 고만하려면 밀어붙여. 그게 이제 악령이죠. 그런데 마누라도 사실은 남편이 걱정이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그냥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인간의, 뭐야, 각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거부해도, 성령은 거부해도 사랑해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싫다면 강제적으로 나를 굴복시키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고,
그 사단의 생각은 뭐였길래 사단이 그 루스벨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게 되었나. 이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 루스벨의 이 천사장 루스벨의 생각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루스벨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겠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우주를 통치하시다가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 이게 이제 이게 하늘에 전쟁이 뭐냐면 루스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만들기 훨씬 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이 루스벨의 생각에 뭐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게 빛이에요.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루스벨도 무엇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줄로 알아. 사실은 하나님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샥 돌아가고 있어. 그런데 선풍기가 돌아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선풍기 자체는 전기가 들어와서 자기가 돌아간다는 생각을 그걸 몰라요. 그거 꼭 같아. 그래서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만들어 놓고 생명을 넣어 주셨으니까 살아 있는 건데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 있는 거라고는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 얘는 죽어 있었다. 거기에다 내가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살아났다. 이렇게 딱 성경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뭘 생명을 줘.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밥 먹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루스벨도 모르는 거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거를 어떻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왜? 비전물이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기가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믿으려면 이 피조물들이 무슨 꼴을 봐야 돼? 죽다가 사는 것을 봐야 돼. 혹은 죽었는데도 뭐예요? 살아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아담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났지만 자기가 흙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기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 이것은 믿기가 뭐예요? 죽어 볼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확실하게 피조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 근데 루스벨 천사장이 옆에서 야, 왜 하늘에 전쟁이 있다? 전쟁, 하늘에 뭐 전쟁이, 뭐 칼 들고, 뭐 말 타고, 뭐 이런 전쟁은 아니죠. 폭탄 터뜨리고, 그런 거는 만화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생각이 달랐다. 이 말이야. 생각이 달라서 서로 뭐가 일어났다?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전쟁은 뭐예요? 칼 들고 합니까, 여러분? 총 들고 해요? 전쟁 경험이 많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 다른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결국 뭐예요? 불꽃 튀는 거야. 논쟁의 불꽃. 그게 벌어졌다, 이 말, 하늘에. 그러면 그 논쟁의 핵심이 뭘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게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루스벨이,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 옆에서 보니까 참 좋은 거야. 감동적이야. 그러나 자꾸 가다가 어느 순간 근데 문제가 있겠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병도 걸리고.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에는 그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있다 계속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무리 나쁘고 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스벨은 피조물로서 그러면 자꾸 나쁜 짓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되어들 수도 있고 되어들면 뭐예요? 어떻게 또 하나님은? 되어들어도 사랑해.
이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몰락할 수밖에 뭐예요? 없다는 생각. 그 생각 맞는 생각이야? 틀려요? 그 맞는 생각이지. 네. 맞는 생각이지.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죽여도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죽어주는 거예요. 그 죽어주는 것으로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나 루스벨의 생각은 그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사 중에 어떤 천사가 아주 나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정부를 정복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기를 정복한 천사에게 원수도 갚지 뭐요?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온 우주는 통제불능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이런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거 하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그게 이제,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깊은 것을 피조물은 체험할 때까지는 몰라. 그게 문제다. 자, 그러면, 그래서 루스벨은 이렇게 통치하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면, 이게 온 우주 정부의 정부가 결국은 통제불능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 여러분, 이거는 지금 통제불능이야. 그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게 지금 통제불능이야. 아시겠죠? 이 미세먼지 앞으로 없어질까? 더 많아질까? 예, 이거는 보세요. 인간들의 도덕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예, 통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불능을 불능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적으로 통제불능 상태에 들어가지 뭐요? 않도록 벌 줄 놈은 벌 주고, 조건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게 이 세상 사단의 논리야. 그래서 우리는 그 논리에 푹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완전히 우리는 그 논리에 중독이 돼서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울 때도 철저히 조건적으로 키우잖아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용돈 줄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용돈 없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건적으로 크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옳아 보이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건적 사랑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자, 사단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 거야. 조건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야. 그런데 문제는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자 조건적 사랑을 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 예? 네? 이거 뭐 요즘은 뭐 나이 30에 벌써 난소암에 걸리고 유방암에 걸리고 난리라. 이게 뭐 엉망이야? 왜? 조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망진창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실행에 옮겨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사람이 어떻게 죽어 사망이야. 자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의 본질이 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죄가 조건적 사망이고 조건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이 진짜로 어떻게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느냐 죽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항상 누구 중심적이요? 상대방 중심적이다. 상대방을 섬겨.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 함. 나는 너희를 섬기며. 뭐를 줘서 섬겨? 우리의 유전자들을 섬겨. 유전자들이 잘 작동하도록.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인 생각을 딱 하면 나는 생명을 어떻게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거부하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 그러니까 결국 사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제가 이제 대충 크게 잡아서 얘기한 거.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연 조건적 사랑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예. 자,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방을 위하여 뭐예요? 섬기고 주시는 분이야. 조건적 사랑의 정신은 뭐예요? 네가 내 말 잘 들어야 내가 너를 나한테 복을 줄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복 안 준다. 자, 이래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거요. 갑질하겠다는 거요. 갑질하겠다. 그 조건적 사랑은 갑질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갑과 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는 스트레스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당연히 갑과. 이 세상에서 평등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세상 사람들 마음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이면서 평등을 추구한다.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평등하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평등 싫어해. 우리는 항상 갑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을들은 갑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갑되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을 하다가 이제 갑이 탁 되면 또 갑질하기 시작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 자체가 죄의 본성이니까. 조건적 사랑의 본성.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봅시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갑질. 갑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을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부려먹는 생각이에요. 내가 섬기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갑질, 내가 갑이 돼서 부려먹을수록 나는 행복하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나가자 이 말입니다. 왜? 그 세상은 스트레스의 세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어. 이제는 그런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가능하면 나도 우리 여기 대구 선생님 그러니까 보면 철저히 옛날에는 갑질 좀 했습니까? 네, 그 요즘은 막 철저히 을이 돼 있어요. 참 뭐예요? 아마 갑질 때보다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사모님께서 굉장히 기복이 심해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계세요. 지난 한 거의 한 6개월 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편안해 보이고 마음의 정리가 더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 덕에 마누라도 옆에서 막 남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적으로 부인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간병해주고 이제 하는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결국 인생이 끝나면요. 뭐만 남게? 내가 의지하고 뭐예요? 섬겼던 그것만이 인생에 남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이냐? 돈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금방 돈 벌어가지고. 하와이에다가 좋은 데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 다 좋은 집 짓고 맨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일광욕하고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거 한 3일만 해도 지겹더라고. 예. 네. 아. 인생의 얘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요. 금방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허무해져 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결국 조건적이라는 것은 내가 더 편하겠다. 그렇죠? 너희들은 내가 부리겠다. 그래야 내가 편해지지. 이게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이며 동시에 뭐예요? 이기심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욕심은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서로서로 욕심이 있고 서로서로 이기심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 경쟁해야 돼. 경쟁해야 돼. 누가 먼저 갑이 되냐?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보세요. 지금 이 사회가 딱 경쟁 구도가 딱 되어 있다니까. 그게 정상이야. 경쟁해서 이겨야지. 그래야 내가 갑이 되지. 그래야 내가 부리지.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이게 그 욕심의 세상, 이기심의 세상이 딱 돼요. 그럼 경쟁하죠.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승자와, 예? 뭐가 생겨? 패자가 생겨. 자, 이 사람들은 패자가 될까봐 다 뭐요?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갑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을 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어? 형벌이 있어. 그렇죠? 형벌, 뭐,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조건적 사랑에는 반드시 형벌이 필요해. 그렇죠? 형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다. 자, 두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도 없는 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예, 네,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위선이야.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회는 다 위선자가 되어 있다. 어느 정도까지. 이런 걸로부터 해방될 길은 이 위선도 스트레스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내 마음 그게 아닌데 내가 막, 자, 착한 며느리들. 시어머니 말 듣기 싫은데. 아, 어머니, 네, 이거 죽을 지켜면 돼. 그 스트레스죠. 자, 위선. 그 다음에, 패자가 되면 뭐요? 패자가 되면 승자를 향한 뭐요? 질투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질투. 그 다음에, 아, 이 승자 새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자기들을 어떻게 쳐다봐? 이 병신들 이렇게 쳐다본다. 열받아, 안 받아? 그렇죠? 자, 질투, 분노. 그 다음 뭐예요? 예? 자괴감, 좌절. 승자들은 뭐예요? 잘났다 이거야. 교만. 멸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 승자들에게 제일 큰 스트레스는 뭐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가 이렇게 잘난 놈인데 누가 나를 병신이라 그래? 네, 그러면 그 사람이야 나를 병신으로 생각하든 말든 나하고는 사실 상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없고, 왜?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야. 그 사람은 이 상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본다. 나도 아무리 잘났다 캐사도 뭐예요? 아, 그 친구 별 볼 일 없어. 그건 내 자유 아니요? 근데 각자의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 자유를 인정을 안 해. 왜 네가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그래?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자존심의 분노.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좌절이 되면 뭐예요? 절망. 절망하면 뭐예요? 예, 네, 사망이야. 죽자. 난 희망 없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위선 스트레스 괴롭다. 굽신. 얼마나 힘들어요, 굽신. 저는, 제가 미국으로 가버리죠, 나는. 한국 싫어. 이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굽신굽신 하기 싫더라고. 굽신굽신은 딱 질색이야. 근데, 의과대학 댕길 때 딱 보니까, 그 높은 사람들, 교수님들, 뭐, 다 경기고등학교 출신, 서울고등학교 출신들이야. 우리 모교 경남고등학교 출신은 교수 중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선배님, 이래서. 우리는 선배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야, 그러면서 굽신굽신. 그러니까 선배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으면 뭐를 잘해야 되겠어? 에, 굽신굽신을 잘해야 이게 이제 앞으로 전망이 오는데 이게 취미가 없으니. 그런데 저는 이제 옛날부터 키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교수님들, 뭐 부교수님들, 조교수님들 뭐 다 보니까 키가 큰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키가 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을 딱 입고 나서면 아 환자들이 자꾸 저보고 교수님이라 그래.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이제, 아침, 그, 회진 돌면 이제, 그, 누구누구 교수, 그 다음에 부교수, 조교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이런 순서대로 탁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이, 뭐, 4년차 수련이, 3년차, 2년차,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그 다음에 학생. 그, 우린 학생이니까 맨 공문이 따라다니니까 맨날. 아이고, 뭐, 군대보다 더 해요. 그 순서가, 계급이. 그러면 이제, 이제 환자 탁 놓고 이제 차트 탁 오고, 아니, 키 작은 교수님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한다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 해. 그래서,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제 자식은 키만 멀쩡하게 크거든. 아, 키 크니까 굉장히 불리하더라고. 키 작은 우리 동기생은 여유 만만하게 난 회진 돌 때만 되면 좀 바짝 긴장. 야, 저 키 큰 놈 이래서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은 뭘로 꽉 차버려요? 예? 예, 이걸로 꽉 차버립니다. 이것들을 전부 질투, 분노, 자괴감, 증오, 그렇죠. 이 증오심, 예. 증오.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다 나를 죽여 안 죽여? 이거를 총체적으로 뭐라 불러요? 예? 총체적으로 이거를 스, 트, 레, 스.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죄다. 네. 죄는 사망인데 왜 사망이냐?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이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를 뭐예요? 죽인다. 이제 딱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네. 네. 그 죄의 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결국은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이기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적이야. 그러니까 대적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루스벨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어떻게? 한 차원 더 높다. 그게 이제 교만이야.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뭐예요?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루스벨아,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아직 모르고 있다. 하나님, 그래도 계속 무조건적으로 나아다가는 통제불능이 될 것은 뻔한데요. 자, 루스벨이 자기 생각을 안 굽혀. 그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의견 대립이 생겼단 말이에요. 의견 대립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편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많은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루스벨 말을 들어보니 일리 있어 없어? 일리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스벨 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루스벨 편이 된 천사들은 결국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이 됐어요? 네, 조건적 사랑입니다.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래서 통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면 천사의 3분의 1이 루스벨 편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막중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루스벨의 생각을,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원죄를 모르면, 지금 이 원죄를 사실상, 제가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것은 이제 어느 책에도 아직 못 봤어요. 저도 그게 안 풀려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연구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루스벨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상구가 하나님이었다면 루스벨은 즉결 처분, 김정은식으로 그냥 없애버려. 그래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벨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는 무슨 마음밖에 없어요? 루스벨의 생각을 어떻게 돌려서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생각밖에 하나님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죠. 만약 하나님이 김정은식으로 처치해버렸다. 그러면 이 온 우주는 어떻게 될까? 이 온 우주는 어떻게 될까? 멸망해버립니다. 왜요?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렸어. 그럼 온 우주 피조물들은 어떻게 될까? 무서워. 그럼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뭘까? 그러니까 온 우주가 조건적인 편, 하나님, 사단의 편과 무조건적 사랑의 편, 하나님 편으로 분열되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통일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자, 일단, 봅시다. 에베소서. 그래서 성경을 깊이 봐.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땅에 있는 것이나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뭘까 지금? 예?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다음에 땅에 있는 것이 그것은 뭘까? 조건적 사랑. 자, 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땅에 있는 것은 조건적 사랑이라 그랬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이유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논쟁을 했으나 싸우나 사단 쪽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큰 용, 이게 사단입니다. 내어 쫓기니 예쁨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혼란시키는 자라. 어디를 내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왜? 함께 있으면 맨날 논쟁을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우리 별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그게 뭐예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땅이 지구 안에요. 이 지구에 뭐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조건적 세상이야.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단이 우글거리는 이곳에,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들이 다 어떻게 될 게 뻔할 뻔자요. 조건적이 될 게 뻔할 뻔자죠.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이제,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 땅에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이걸로 분열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통일시키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증명을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틀렸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밖에 없어. 네. 하나님은 무조건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땅으로 보내놓고 이 땅에서 너희들 방법대로 조건적 사랑의 방법대로 한번 통치를 해봐라. 내가 누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인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자, 이렇게 되니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들은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속 전쟁하고 뭐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건 막 추잡하기 짝이 없고, 그렇죠. 서로 죽이고, 막. 맨날 죽이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예. 네. 뭐, 1차, 2차 대전, 뭐, 뭐. 온 나라에 막 맨날 전쟁이야. 막 옆 나라, 일본만 봐도 막 맨날, 여기다 막 우리나라도 뭐야, 뭐. 막 삼국시대도 막 맨날 서로 싸워. 예. 맨날 죽이는 그게. 왜? 다 우리가 뭐예요?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다 조건적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땅 욕심내고. 그게 사단의 세상이야. 그 우리가 여기 태어났어. 자. 이러다가 이 조건적인 스트레스에 이 죄에 쌓이다. 그래서 암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 걸렸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줘서 암 걸리게. 이건 웃기는 얘기야. 이거 그것만큼 조건적인 소리가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니까, 아하, 암 걸린 이유가 결국은 유전자가 꺼진 건데, 유전자 꺼진 이유를 따져보니까 뭐예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란 말은 악령 때문이야.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질문에 지금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예?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인데,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 스트레스 때문이고, 그 스트레스의 뿌리는 조건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을 제일 먼저 주장한 존재가 사단이고, 그 사단의 부하들이 악령들이다. 그러니 모든 질병은
악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이 악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 성령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그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망, 죄, 죄의 결과로 나타난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로지 생명밖에는 없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로는 악령으로 시작된 병이 나을 수가 없다. 악령을 몰아내지 않는 한. 그래서 인간의 현대의학의 치료는 증세치료 차원에서 끝난다. 왜? 악령을 몰아내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발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뿌리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 건강식, 그렇죠? 운동, 물, 이래서 절제, 휴식, 믿음 이렇게 나갈 때 질병은 치유될 수가 있다. 쫙 논리가 섰어요, 안 섰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사단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단 탁 만나가지고,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면 돼.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인간이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에덴의 동산에서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결국 따먹지 말라는 거 어떻게? 따먹었으니까 죄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거는 조건적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따먹었는. 왜 따먹었겠느냐? 그것은 아하, 하나님도 조건적 하나님이구나 라고 특히 이브가 그렇게 생각해버려. 왜? 사단이 그렇게 속일 때 이브는 그렇게 뭐요?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 사단이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돼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도 결국은 자기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서 갑질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만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해. 그래서 현대인은 지금 특히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되려고 해요? 이 지식을 자꾸 추구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만병을 뭐예요? 우리 인간의 기술로 치료할 수, 낫게 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식의 나무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아서, 아하. 하나님이 만든 것은, 여러분, 컴퓨터도, 삼성이 만든 컴퓨터는 삼성이 고쳐야 돼. 그렇죠. LG 컴퓨터는 LG가 만든 사람이 고쳐야 돼.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에 탁 안겨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침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